The eyes of the world have been glued to the city of Harran for the past 2 months, following the outbreak of a previously unknown...왜 안 나와? 갑자기? 전체 화면 안 해놔서 그런가? 어디 갔어? 이거 했는데 왜 안 되지? 됐다, 됐다. 아니, 갑자기 왜안 돼, 오늘? 뭔데? 이유가 뭔데? 특정창고로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찍어야겠다. 잘린 데 없고. 내가 아 이게 헬레이드부터 시작이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이거 헬레이드를 하지 않고 이거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미션을 다시 받아보는 거야. 어제 그 마지막에 받았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거죠. 그럼 다시 새로 막 갱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안 되면 저거 헬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헬레이드가 이제 이 세계관에서 다잉라이트 세계관에서 약간 GTA의 그 GTA도 게임 자체가 게임인데 그 안에서도 그 현실 그 GTA 게임 세상 안에서 막 오락기 게임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미니 게임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가 잠깐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다음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갱신이 안 돼. 그게 거기를 가려면 난 걔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지. 나한테 미션을 줬던 친구. 아, 못 가네. 못 가. 얘한테 받을라 했더니. 아, 이런 낭패인데? 그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세계의 보물을 찾아야 되고 순식간에 이상하게 흘러간다. 되게 잠깐 끝나는 그런 느낌 같지가 않아요. 잠깐 하고 넘어가는 그런 미니게임 같지가 않아. 아, 나 스토리 진행하다가 갑자기 샌 느낌인데? 그냥 나가면 안 되나? 이거 퀘스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퀘스트가 분명히 수정 가능한, 여깄다. 아, 여깄다, 여깄다. 그래, 여기 있네. 이거 하면 되겠다. 됐다, 됐다. 아, 해결했네. 이게 사이드 퀘스트가 이제 가지의 집을 찾는 건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거를 좀 이제 그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걔가 지금 필요한 거를 얘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가지한테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브 퀘스트구나 이거.
반복 가능한 퀘스트도 있어. 아, DLC네, 이거. 아, 이거, 스타디움 이런 게다 반복 퀘스트네. 재밌겠다. 이거 나중에 스토리 다 게임 할게요. 이거 반복 퀘스트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침입이나, 침입, 이거, 좀비.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지금은 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이거 영상 이제 막바지에 갈 때쯤 이거 할것 같은데, 멀티플레이어.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모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하시는, 보는 사람 중에 이걸 하시는 분들 있다면, 나중에 이거 한번, 이게 지금은 이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 예전 게임이고, 멀티가 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거. 혼자는 해도. 일단은 이게 메인 미션인데, 이거랑 사이드 퀘스트 두 개를 동시에 이게 안 되네? 일단 요거부터 할까? 연락부터 하자.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 저기. 왜 이렇게 멀리 가야 돼? 어? 금방이. 아, 이거 하나 먹고 갈게요, 여기. 이거 항상 계속 날 지날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크레인 here. Tower boss is named Brecken, and he's definitely not your man. The other likely suspect is this warlord, basically. Local guy. Calls himself Rice. Rice. He's hoarding Antizin and then gouging the hell out of anybody who wants to buy some. I'm on a mission to get Antizin from the airdrop. 이 안에서도 참 진짜 열심히들 살아간다. 서로 도와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백신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다듬자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구역은 좀비가 발생된 지역이자 이제 격리 구역이야. 근데 이미 좀 많이 퍼진 상태에서 격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도시 하나가, 도시 하나 전체가 이제 격리가 된 건데, 정부가 이제 바깥 세상 정부는 말짱한 세상이 존재해요. 이미. 아, 있어. 여기 구역만 지금 이제 감염이 된 거고, 말짱한 세상 속에서 여기 이 지역만 감염이 된 상황인데, 여기를 해결하려고 보내졌던 어떤 그 사람이, 술레이만인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뭔가 오해를 받았던지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부 살아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딱히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를 다 쓸어버릴 순 없잖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그리고 모든 이제 세계 사람들이나 이 정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방치하는 형태인데 가끔가다 보급품으로 이제 뭘 떨궈줘요. 안티젠 같은 거, 백신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라고 이제 좀 이렇게 백신 치료제만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만 던져주는 식으로 딱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그걸 또 이제 다 모아가 쓸어 모아가지고 이 안에서 그걸 또 장사질을 하는 애들이 있네. 아우 그냥 어? 투하지점을 찾는다. 오씨. 자, 복습. 자, 옆으로 가면서 스페이스 바르면 이렇게 회피를 해서 때리기. 잠깐만, 나 무기가 왜 이래? 아, 나 무기가 이게. 뭐야? 껴지네. 이거 어제 안 껴졌었잖아. 헐. 야, 대박인데. 이거 한번 쏴볼까? 와, 나 이건 쓰면 안 되겠다. 난 어제 못 쓰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만들 순 있지만 쓸순 없겠나 보다. 그러면 난이도가 괜찮겠네 싶었는데 이거 쓸수 있네?
야, 나 이러면 다 쓸어버리고 다녀. 이게 화살이 좋은 점이 소리가 안 나니까 언제든지. 이거 재활용도 가능해. 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리와. 아, 잠깐 좀 많아. 근데 이 화살이 마냥 데미지가 좋긴 한데 이제 원거리 무기다 보니까 근접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오는 애들은 좀 이렇게 당황스럽긴 하겠다. 다 커버할 순 없겠다 그걸로. 그래도 너무 좋은 무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 패치를 하면서 왜 난이도가 이렇게 쉬워졌냐 이거? 뭔가 더 어려운 뭔가가 생겼나 그러면? 헐, 이거 그리고 무제한이야. 내구도가 없어요 이거 활이. 이게 원래 다잉라이트가 어떤 무기든지 진짜 아주 좋은 최고의 무기라도 다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평생 쓸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또 다른 무기를 뭔가 계속 찾아내서 쓰고 다녀야 돼. 무기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하나로만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완전 그냥 연구제 무기가 등장을 해버렸네 이거. 이거 자체가 원래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원래는 무기 만들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여기 이거 석궁도 없었어 원래. 이런 거 없었어. 여기 녹슨 샷건 이거 만드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없었을 거야. 총이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뭐 설계도를 먹긴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무기들이거든요. 만들 수 있던 무기들. 락픽 이런 애들. 여기부터는 번들이네. 번들 내가 샀나 보다. 구매할 때 다 같이 샀나 봐. 몽땅 이 무기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추가로 구매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이 무기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그 순정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방금 봤듯이. 야 이건 너무 사기야. 여기부터는 그냥 다 이건 없다고 보면 돼. 원래 없어. 내가 다 수집 이거 내가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야지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애초에 이런 설계도 자체가 얻을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이게 엔딩을 보는 날까지 나는 진짜 그 다 주워서 썼어 아이템들을. 이 아이템들은 제가 이제 뭐 방촌화국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제가 이제 다 깨고 나서 아니면 막바지쯤 됐을 때 DLC쯤 됐을 때 그때쯤에 만들어서 쓰는 걸로 하고요. 이건 내가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 처음부터는. 이제 이거 화살도 이거 제가 저기 또 이제 있으면 쓰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창고에 쟁여두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안 쓸게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저 파란 색깔 저게 신호가 뭐냐면 저거는 이제 구조해달라는 조난 신호인데 서브 퀘스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거 하면 보상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여기 가방이 없다. 나중에 주나 보다. 뭐야? 뭔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내가 이걸 하면은 이거 클리어하면 여기서 주나 보다 이거. 여기서 점수 이거 해가지고 점수 모아가지고 이거 217점수 되면 이걸 살 수 있고 그런 건가 봐. 이거 딱 보니 그러네. 근데 저걸 밖에서 쓸 수 있나? 저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일단 최대한 제가 안 쓰는 걸로 할게요. 가방이 없는데 가방 저 위층에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거기까지 가기 또 엘리베이터 타고 해야 되고 귀찮고. 일단은 저 아까 그 지원 그 구조 요청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저건 그냥 내가 이렇게 보상 좀 얻고 싶으면 쏠쏠하게 그때 얻는 거라서. 맞다 여기 전화기도 한번 뒤져줘야 돼. 여기 돈 있어. 49원 49달러 대박인데? 72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있었나? 아, 있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은 민첩성 레벨이 올라가지고. 아야, 떨어지면 안 되지. 지금 밑에 좀비 있다. 아, 아씨.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하나니? 하나야? 혼자니? 혼자야. 아유. 아, 나 지금 너무 약해. 스태미너가 떨어져가지고 연속 공격이 안 되고. 그래갖고, 진짜 조심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야, 이게,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긴장이 되네. 다시, 오랜만에 물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내가 이걸 한번 깨고 거기서 계속 다 휩쓸면서 다녔는데도, 이게 레벨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약한 몸이 되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 여기 택시 트렁크 안에도 열면은 뭐가 있거든요. 어, 여기 내가 왔던 데다. 아유, 씨, 떨어질 뻔했어. 제가 지금 약해가지고 밤 되면은 이런 데 좀 숨을게요. 집 같은 데 있으면, 잘 때 있으면은, 마냥 숨는 거 아니고 잘 때 있는 곳만. 잘 때가 없으면 마냥 밤을 새야 되니까. 나 이게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저리 가. 다행인 것은 저 느린 좀비들은 이런데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것이 다행이야. 투하 지점을 찾는다? 투하 지점? 나 이거 미션은 처음, 되게 생소한데? 어때? 나의 한 방에 끝냈어. 낙하 공격으로 투하 지점을 찾는다. 어디가 좋을까? Jade, I'm getting close to the drop zone. 투하지죠? Good. Find some shelter and wait. Most of the drops seem to fall exactly in that area. 어디지 투하지죠? There's a crate. It looks intact. I'll check out what's inside.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보급품 떨어졌던 곳이네. 낙하산 있는 거 보니까. 못 올라오지 여기. 빨리빨리 옆에 있어. 오기 전에 빨리. 나이스. 이거 아이, 야, 듀얼리스트 이거 좋은 거 얻었다. 뭔지 몰라도. 저것도 이제 또 하나에.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그래도 예전에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그래갖고 이거 뛸 수 있을까 이거를? 어? 못 뛰겠다 이거. 됐다 됐다. 야, 여기 갈 수 있어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씨,
먹을거. 아, 저 이따 딸게요. 밑에도 지하가 있는데 좀비 있다. 여긴 진짜 파밍이 진짜 중요해요. 파밍을 엄청 해야 돼. 그래야 돈 절약할 수 있고 나의 생존에 아주 직결된 그런. 여기서 이따 자도 되겠는데. 이런 집에서 자도 되겠다. 좋았어. 자, 여기 위에 가가지고 뭔가를. 어, 여기 죽으셨어. Fucking hell. Hope I don't end up like this poor bastard. 뭐 먹을 게 엄청 많네 여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접했다. 됐다. 아, 저거 진짜 저게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 스킬 아니 능력 올려주는 저 아이템들이. 근데 저거 진짜 많이 아껴서. 어, 미안 미안. 저리 가. 아우씨. 아우씨. 아직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약간 텀을 둬가지고 공격을 할게요. 이거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파우치 이건 일단 집어가. 자, 여기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보내주는 건데. 없어. 야, 잠깐. 어, 이거 뭐야? 또 준다. 또 준다. 야, 이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로 뛰어내려야 돼요? 나 길을 모르는데 이거? 저 어디? 저기가 아마 고속도로 위일 텐데. 다리 위일 거야. 다리 위 어떻게 올라가더라? 생존자 어디? 다리 위야. 다리 위를 내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요? 여기? 야,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저기다. 와, 씨. 여기 길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쪽인데. 아유. 어디야? 더 가야 되네, 이거. 뭐야? Okay. 싸우려고 하지 말래. 이 건드리지 말자. 쟤들이랑 싸워서 이길 승산도 없어 지금. 내 나의 피지컬은 지금 굉장히 허접하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어, 나 체력 없다. 체력 없어. 빨리. 아유, 아, 잠깐 타임.
아유 잠깐 타이. 아유 잠깐 타이. 아유. 됐다. 아우.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상황 좀 보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다 온 것 같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으마씨. 아유. 다리 다 박살나고 난리 났네, 나 지금. 여깄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있어? 아유. 야, 이 자식 이거 되게 안 죽는데 이거. 치료 치료. 야 여기 거기다. 와 잠깐만. 나 긴장 좀 해야 된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녀석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거 그거 해야 돼. 이거 조명탄 해야. 어 저 뭐야. 이거 엄청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폭죽 엄청 써야 돼요. 폭죽 좋았어. 대기 시켜놓고 폭죽. 야 엄청 많아. 아, 여기가 아닌가? 크레인 here. I'm about to recover an antizin drop. Good, Crane. This offers us a new strategy. Time to turn your attention to Rise. Listen closely. It's very possible that Rise is our man. So if you find an airdrop containing 야 빨리 주머니 챙겨. 옆에 뭔 소리야 이거를.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아까운 거. 그래 몇 개는 챙겨야지. 그렇지 현명하다. 내 일단 나의 좀 중요한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 아니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얼마. 야씨 이것 때문에 지금 죽고 살고를 오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와씨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 밤 됐다고. 어떡하냐 이게 숨는 게 안 돼. 아씨 왔다 왔다. 아아 달려 냅다 달려. 아 냅다 달려. 저기로 다 유인해야 돼. 소리로 다 유인해야 돼. 아, 빨리 도망가야 돼. 안 돼, 나 체력이 없어. 이걸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어디야?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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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다.
어디야? 어디야? 또 어디야? 샀어 산 것 같아. 저기 몸 좀 숙이고 있자. 그게 아니라, 야, 잠깐만. 그게 미안한데 필살기 아이템 좀 쓸게. 아 안돼. 다 왔어. 너무 가까워. 아,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제발. 얘는 그냥 좀비거든요? 얘는 볼레틸이 아니야. 근데 이 자식이 한번 나의 냄새를 맡으면은 다 끌고 오잖아. 얘가 볼레틸이란 말이야, 쟤는. 볼레틸은 움직임이 좀 느려요, 걸음이. 이거는 볼레틸이 내가 왜 무섭냐면요, 얘는 내가 나중에 장비 좋은 걸 내가 아주 좋은 장비를 껴도 그래도 얘네는 빡 어려워 잡기가. 아 제발 내 앞에서 좀 사라져 얘들아. 나 바로 옆이란 말이야. 여기 건물이란 말이야. 내 간다. 아 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또 건물에 저기 있는 애들이. 근데 이쪽 가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갈까? 아, 나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잡힐 것 같아서 무서워. 아. 아. 밤에는 민첩성과 힘 포인트가 두 배가 됩니다. 추적을 따돌리면 민첩성 부스터가 크게 올라갑니다.
아, 나 수명 줄것 같아. 나 이거 다시 오랜만에 하는데 수명이 줄것 같아요. 아, 쟤네가 너무 무서워, 진짜. 밤에 그래서 돌아다니질 못해, 쟤네 때문에. 엄두가 안 나. 근데 제가 요번에 그래도 이제 너무나 안 돌아다니면 안 돼. 아, 어차피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게 몇 개가 존재하긴 해요. 밤에 꼭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미션이 있긴 있어. 내가 낮에만 노리고 돌아다녀도 되겠다. 어차피 밤에 돌아다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때 이제 충분히 볼수 있을 거야. 그 긴장감을. 여기서 만약에 죽어도 다시 이제 여기서 일어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전 처음에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 자, 이분한테 일단 내가 죽은 걸좀 팔자. 자, 일단 보라 색깔 이건 안 되고 이거 팔고 파우치 팔고 커피 다 팔고 담배 다 팔. 나 지금 모아서 한 방에 팔아야겠다 저거. 파이프는 요거 이거 하나 팔자. 됐어.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고. 점점 돈이 모이고 있어. 아주 좋아. 여기서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내가 느낀 건데, 무조건 쇠로 된 날이 붙어 있는 애들 써야 돼. 쇠로 된 날이 붙어 있는 애들. 이 망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칼에 비하면. 무조건 칼이 좋고, 이건 단검인데, 단검은 이제 약간, 서든어택으로 치면 타이거 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쑤시는 그런 느낌의 칼인데, 이것도 약간 좀, 짧아가지고 빠르긴 한데 짧아서 내가 약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올라가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무조건 좀 길어야 되고 나중에 장검이 짱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구루카나 약간 그 정글 칼 이런 게 좋아요. 망치나 이런 거는 좀 좋아 보인다고 살수 있다고 사지 않는 게 좋아 처음엔. 차라리 렌치가나 그럴 거면. 아, 렌치보단 망치가 낫겠다. 밖을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와, 다 뚫려서 이거 봐봐. 야경이 아주, 밖에 나가면 아주, 새벽, 날이 바뀌고 있나 보다. 나왔어. 너를 위해서 내가 안티젠 하나 챙겨왔다. 어때?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준다는 거 어때? 얘가 여기 보스구나. 여기 맞아. 얘가 이거 대장이었어. 쟤한테 그약안 줘도 돼 하나? 나약 하나 있잖아. 라이스와의 협정. 라이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안티젠들을 아주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나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려가야 돼? 나눠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살 생각을 하고 여기서 돈을 얻을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치료 나가야겠다 이런. 아, 근데 또 이제 상황이. 와, 점점. 저쪽 야경, 저기는 뭐야? 저긴 말장한가 봐. 저쪽이 멀쩡한 지역인가?
저기 맞네.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제한구역이라서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거든요. 저쪽은 가본 적이 없어. DLC로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리지널은 저기는 못 가거든요. 그치. 어쩔 수 없어. 절박하면은. 그치. 나도 어차피 얘가 이제 기밀문서를 훔친 자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어차피 한 번은 마주쳐야 될 상대였던 거야. 야, 자꾸 나한테 말걸것 같지? 꼭 여기 가야 될 것만 같아. 너네 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기 꼭 가야만 할것 같지. 어디죠? 어? 심플 라이프 이거 공짜인데 가지자. 지금 밤이라서. Jade, 가방 yeah, I copy. 생겼다. Something wrong? No, no, it's. Listen, Crane. We all appreciate what you're doing. 아이고, 내 말을 끊어버렸네. 이거 UV 라이트가 그 아까 전에 볼레티를 쫓을 수 있긴 한데 저지 정도 나한테 붙지만 않게 하는 거지. 이게 완전한 나의 그게 안 돼. 커버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등을 벽에 지고 있어야 돼. 아마도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앞에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조명탄 같은 UV 조명탄은 괜찮은데 라이트는 앞에만 노릴 수가 있어서 뒤는 무방비야. 원래 아미르가 했어야 되는 일이었었나 봐. Look, Jade. We'll talk when I get back with the antizin, okay? Okay. Just come back in one piece, all right? 밤인데 자고 갈까요? 지금 가면 너무 나 지금 빡세다. 자, 이게 이 칼이거든요? 엄청 빠른데, 문제는 너무 짧아서 내가 너무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나 이제 그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템 저기 수류탄, 뭐야 이거? 아, 이거 무기에다가 전기 그 볼트 씌우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지금 무기가 좋은 무기면 모르겠는데, 이런 무기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로는, 딱히. 이거는 제가 만들어본 결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주워서 쓰는 게더 좋아. 이제 계속 내가 미션을 클리어하면 할수록 점점 좋은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내 퀘스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행도에 따라서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쓰면서 이게 영구적인 무기도 아니거든요. 화염병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염병이랑 근데 이거 아 줄이 너무 없다. 나 포창은 괜찮고, 화살은 제가 일부러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생겨난 아이템들이라서. 이거 하면 솔직히 난이도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아까도 봤듯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네들은 제외하고 제가 일단 적어도 오리지널 미션 그 메인 미션을 깰 때까지는 이 아이템들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얘네들은 그때까지 내가 얘네를 쓸 수가 없어. 이거 만들어서 쓸 단계가 저기 원래라면 엔딩을 보고 나서도 이 무기들은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뭐 이런 거는 뭐 가능할지. 아니 이런 무기가 없었어 애초에. 애초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방패랑 칼 들어가지고 이거. 아 이렇게 재밌긴 해. 이거 꽤 멋있겠는데? 나 어차피 저 칼은 검 같은 거는 이거 제가 이거 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크루세이더 검이나 있거든요? 약간 그 치바이안더 이런 거? 좀검 그렇게 생긴 검들이 좀 있어가지고 충분히 저거 볼 수가 있고 얘네 쓰기 전에 이미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무기는 딱히 근데 지금 저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폭죽이나 이런 거 하나만 아 이게 하나씩 뜨네 이거. 아끼자. 좀만 아껴보자. 자, 스킬 한번 올릴게요. 스킬은 내가 이거를 올리긴 해야 돼. 어차피 얘네는 아 이거 부스터 말고 이거였나? 이게 나중에 올리자. 이거 제일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 제가 잘안 쓰는 애들이라서 얘네 둘은. 그래 이거 흥정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민첩성은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나 아까 슬라이드 왜안 돼? 저기 계속 썼었는데 안 배워가지고 안 나갔었던 거거든요. 잡기는 웬만하면 이거 나한 적이 그게 없던 거 같아. 잡을 그게 없어. 그냥 바로 내리쳐야지. 잡아 매치기 이런 것도 이거 무조건 이거 슬라이딩하면 달리다 C 누르면 그치 맞아 구멍 같은데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아주 유용한 스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거 많이 슬라이딩 많이 하면은 저기 경험치 많이 올려줘요. 들어와 잠깐만 들어와 여기 못 오거든요. 여기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나 레벨업 많이 했어. 이 UV 때문에 못 오거든요, 얘가. 두 마리. 둥지를 파괴하라고? 야, 나 지금 둥지 파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강도들이고 뭐고 지금 내가 거리가 200m인데 저걸 뭔데? 뭔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온라인이지 이거? 아니 저건 저기 유저네. 유저가 들어온 거네, 저거. 방금. 이거 유저 맞아. 아니, 뭐야, 나한테 지금 뭐건 거야, 뭐야. 이거 뭔데요? 이 자식 왜, 저기 사람 같은데? 사람 맞는 거 같아. 아까 전에 이일 어떤 님이. 나를 뭐 저지했다 이랬잖아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맞네. 이거 온라인 걸렸네. 이거, 어? 아니, 이 자식은 왜 나한테 갑자기 누군데? 아니, 어떡하지? 아니, 온라인 맞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걸린 거 같아. 아까 아이디였던 거 같아. 야,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온라인 좀 그만 걸어줘요. 처음 보는 좀비였어. 근데 저게 이제 온라인 유저들이 했을 때 튀어.
까. 내 뒤에 있었지. 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씨. 아 쟤 뭔데? 쟤 진짜 저 사람 같은데?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닌가? 걔 이벤트인가? 아니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와 버리네. 여기 있다 이 자식. 이씨 봐, 나 보고 있잖아. 이 자식 봐. 이거 사람이라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봐, 저거. 아니, 나 스토리 방해를 하네? 잠깐만. 스토리 방해 아니에요? 지금 잠들면 안 된대. 못 자는 거야, 쟤 때문에. 아, 어떡하지? 나 쟤를 이길 수가 없어, 지금 내 상황으로. 잡을 수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자, 이거 이렇게 항복하자. 어, 중지됨. 이거 사람이네. 아, 맞네. 사람 맞아. 어, 사람 맞았어. 아, 이걸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대단한데, 진짜? 야,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 중국 분이셔. 야,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 난 너무 신기하다, 지금 이게. 와, 너무 신기한데?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저기 건 거지? 저기. 와. 와, 일단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미션 계속 해야겠다. 와, 나중에 저거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일단 저거는 내가 미션을 좀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지금 너무 무기도 없고 쟤를 상대할 수 있는 그게 뭐 없어 그게.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그 무기들 나한테 준 게 있었잖아. 이거 설계도 이게 저걸 대비해서 번들로 그냥 판 것 같아. 쟤네들을 대비해서 멀티를 위한 거네 이게 아이템들이 지금 보니까. 어? 이게 그런 거 같거든요? 야 이거 그럼 일단 이건 창고에 둘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 내가 뭐 약간 그 싸움의 수락을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그냥 막 들어와 버리네. 공격을 해버리네. 아 새로운 걸 알았네. 어쨌든 조심해야겠다 진짜. 어 처음에 저게 새로 나온 좀비 몬스터인가 보다 했지 나는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저가 그냥 들어와서 난입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버리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직도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다시 미션을 수행할게요. 지금 어 그리고 밤이 돼야지 왠지 걸릴 것 같아. 저게 저 이벤트가 저 좀비들이 밤에만 나오는 애들이니까.